선생님 말씀 중에 지식과 지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열리는지, 그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 예.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열리면 지혜의 에너지를 쏟아낸다. 요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와 지식은 틀린 겁니다. 지식은 이 사회에 모든 일어나는 이 환경을 내가 끌어엮는 게 지식입니다. 이걸 정리를 한 걸 끌어엮은, 일어나는 걸 끌어엮은 모든 환경을 내가 썰어 담는 것. 그래서 과거의 지식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그 시대의 지식을 담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에 더 큰 질량으로 이 세상에 와서 더 큰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자꾸 진화 발전하는 것은 지식을 썰어 마신 이 영혼이 또 차원계에 가서 이 기다렸다가 어떤 이 시간이 지나서 또 지식을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그때 또 윤회하고 와가지고 또 이 지식을 썰어 마시는 겁니다. 영혼이 진화 발전하는 것은 지식이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질량이 큰 영혼들은 윤회를 하는데 수만 년도 걸리고 수천 년 걸리고 수만 년 걸려서 윤회해갖고 오기도 한다.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지식을 수만 년 동안에 다 일으켜놓고 정리를 해놨을 때 그때 와가지고 접하기만 해도 흡수가 된다. 그래서 질량이 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윤회를 자주 해가 오는 게 아니고 시대에 윤회해온다. 시대가 바뀌었을 때 한 번씩 윤회해오는 겁니다. 이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시대에 한 번 시대에 천년 시대를 이루어 놓으면 그때 시대가 바뀔 때 와가지고 이 그때 흡수를 해도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온다. 근데 아주 질량이 작은 영혼들은 70년 만에 윤회해 올 수도 있습니다. 30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오면 300년 밖에 내가 간 지 300년 밖에 안 됐으면 지식을 생산해놔도 얼마나 생산해갖고 정리를 해놨겠느냐. 요때 와가지고 그걸 또 채우러 옵니다. 윤회의 원리입니다, 요게. 질량이 작은 사람은 윤회를 자주 해온다. 너무 오래 있다가 오면은 이 사회에 질량을 키워놓은 거를 니한테 주어도 소화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와서 소화를 시켜가며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고 질량이 큰 사람은 시대적인 이 압축된 이런 이 지식도 전부 다 쓸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윤회를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걸 이루어 놨을 때 지식의 질량을 좋게 해놨을 때 와서 흡수하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여기서 밀도가 생깁니다. 지식을 많이 갖추면 뭐가 생기느냐 내공이 생겨요. 물질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임은 중력이 생기는 힘을 갖습니다. 이게 중력의 밀도가 높아지면 안에서 엄청난 마찰이 생기고 거기서 다른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강도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그러하듯이 인간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래서 인간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간, 영혼,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육신과 뇌가 있어서 인간이에요.
내가 누구냐? 요 안에 들어있는 영혼. 요 놈이 나고 이 육신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 말이죠.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이 지상의 물질이지. 이 물질은 이 지상에 살기 위해서 이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장을 하나 내가 받아서 오는 것이고 육천육혈로 들어와갖고 내가 들어있는 이 영혼이 나예요. 이게 두 개가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물의 육신을 가졌고 너의 영혼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비틀어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은 네 동물의 육신과 너 영혼이 같이 앉아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동물이라 부를 수도 없고 신이라 부를 수도 없고 요래서 이 인간이라 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해서 내 영혼이 살찐다. 맑아지고 질량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추는 것은 육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질량이 좋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 그래서 이 육신의 질량이 좋아지는 것은 음식을 아주 골고루 잘 먹고 운동을 잘해서 근육을 잘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 육신이 좋아지고 내 안에 영혼의 질량은 지식을 갖추어야만 좋아진다. 그래서 지식을 일반 지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내공이 생긴다. 아, 이건 중력이 아닙니다. 내공이 생기지. 그래서 이 내공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은 전부 다 내공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내공이 생겼다. 왜? 일반 지식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갖췄다. 고구마 팔다가도 네가 많은 걸 본 자체가 이것이 지식을 갖춘 것이다. 너에 맞는 지식을 갖추었다. 환경을 다 줬기 때문에 듣고 보이는 게 전부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추고 나니 오늘 이 시대를 살면 지식을 안 갖출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갖춘 건 표시가 나는 것이 네가 분별할 줄 안다. 고래되면 내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공이 생겼는데 여기서 밀도가 생겨야 되는데 일반 지식은 아무리 먹어도 내공이 생기고 나면 여기서 밀도가 안 생깁니다. 인자는 일반 지식 갖고는 밀도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있는지 바른 선지식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지식을 찾는지 뭔지도 모르니까 돌아다니는 게 수련을 하러 가는데 그 지도자가 어떻다고 하니까 그게 선지식이 싶어서 가는 거고 이 종교의 지도자가 있으니 그게가 선지식인지 싶어서 가는 거고 뭐든 도인이 있다가 도인이 선지식인지 싶어서 가는 거예요. 왜? 내공이 생겨야만 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선지식을 왜 찾냐? 여기서 진리를 얻어야만 밀도가 생긴다. 진리의 지식. 이거는 역사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먹어야만 이제부터 이걸 우리가 배워야만 밀도가 일어납니다. 밀도가 생겨야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요. 지식은 기억하는 거지만 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움직입니다. 기억했던 지식으로 기억을 시켜놓은 입력을 시켜놓은 것을 이것이 진리의 법을 만나면 모아놓은 이 지식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움직여서 이제 밀도가 생기면 움직입니다. 지식이 움직여서 융합이 돼요. 이게 이때 세상 살면서 보고 들었던 거 이해 못하던 거 이런 게 좀 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진리를 먹으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표준이 맞춰집니다. 밀도가 생기죠. 밀도가 생기면 움직여갖고 자기끼리 맞춰요, 이제. 이래갖고 물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밀도가 더욱 강하면 정확한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물리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쳤다,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질량이 없으면 절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지식의 질량이 있는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이것이 밀도가 생겨서 물리가 일어난다. 이래서 물리가 터지면 여기서 진리가 쏟아져 나온다. 여기 진리입니다. 이걸 보고 지혜를 여는 사람이라고 한다. 지혜의 답을 꺼낸다, 이 말이지. 지혜의 답이 꺼내지는 이는 물리가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저 별이 물리가 터지니까 빛을 내갖고 이 물질에 도움을 주듯이 모든 이 자연의 물질에 도움을 줍니다. 인간이 내공이 사갖고 이것이 밀도가 강해져서 물리가 터지면 진리를 쏟아내서 만인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대자연을 이롭게 한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것이 빛이요. 영양분이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고 일반 지식은 틀린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리인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하는 게 진리인가, 이거 구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리의 맛을 안 봤으니까. 색다른 지식을 진리인 줄 알았던 거죠. 종교의 지식이 진리인 줄 알았어. 그것도 지식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이 정리를 해 놓은 걸 갖고 접하고 있는 거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지. 이거는 물리가 일어난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뭐 땅 밑을 보고 예언도 하던데요. 그러면 물리가 터진 게 아닙니까? 신 터진 겁니다. 신이 들어온 거죠. 접신이 됐다. 그러면 접신이 되면 내가 그걸 하는 거냐? 그 접신된 영혼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접신된 영혼이 이는 도수를 가져온 것이다. 그걸 내 몸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다. 요거는 신통행 겁니다. 신통, 영통 요런 거를 한 것이지 이거는 진리를 일으키는 이 지혜를 연 사람이 아니다. 무식한데 어떻게 지혜를 여는가? 지혜는 모든 지식을 갖추어야만 이 물리가 일어나서 이제 이 사회의 모든 답을 내주는 이래서 이 사회의 멘토가 되고 인류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홍의 인간들 공부입니다. 이걸 이때까지 기초를 못 배웠어. 이제부터 이 사람이 쏟아내는 진리를 마음껏 흡수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물리를 일으켜서 이것이 내가 터지는 날, 사람이 내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보이고, 이것을 읽어서 이게서 답이 나오고, 저 사람이 괴로워하면 괴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이 나오고, 이게 지혜가 열린 사람이 스스로 끌어내는 진리다, 이 말이지. 진리는 인류의 약이 되고, 빛이 되고, 인류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홍의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물리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지식을 찾으러 다닌다. 내가 나오면서 거러지로 수십 년 살다가 이래 나오니까 그냥 거러지로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한테 도움되는지 내한테 해로움이 되는지 그것만 잘 분별을 하고 도움되는 거는 전부 쓸어 마세요. 이제부터 이 진리의 힘이 어떻게 본인들을 바꿨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네.